예. 입 맞춘 듯 짜 맞추기 수사.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송철호 울산시장이 오늘 오후에 무려 두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은 4시간 전에 어떤 인물의 발언과 참 비슷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실까요? 윤석열 검찰은 울산지검에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4시간 차를 두고 울산과 서울에서 각각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송철호 현 시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이도훈 의원님 딱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느꼈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톤으로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아마 저게 두 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권 전체의 대응 논리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 일단은 검찰 수사에 밀리지 않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고 이번 수사가 만약에 그 문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10이라고 보면은 아마 송철호 시장은 8부 능선에 있고 임종석 시장은 한 9부 능선쯤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밀린다면은 곧바로 문 대통령한테 그 화살이 가고 송철호 시장은 만약에 이번 그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게 되면은 본인의 그 시장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보자는 게 굉장히 강할 것 같고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송철호 시장이 이전에 해명을 하라니까 눈이 내리는 동안에는 그 빗자루질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미 눈이 너무 와서 빗자루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송철호 시장도 임종석 실장은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고 송철호 시장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상 기자회견이 아니고 어떤 논리나 이런 것보다는 부인을 하면서 우리는 밀리지 않을 테니까 지지자들은 계속 지지해달라 이런 뭐 정치적 메시지로 뺏기는 내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늘 취재진의 질문이 송철호 시장에게 따라갔는데요. 그 화면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임종석 전 실장 입장 부분하고 오늘 시장님의 입장 부분하고 매우 다시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무슨 뭐 접촉이나 상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제 입장을 작성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김태민 아저씨, 이게 뭐 데칼코마니 아니냐라고 했는데 본인 나름대로의 뭐라 그랬나요? 입장을 작성해서 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연일치라고 하는데 그 우연일치가 맨날 똑같잖아요. 1년 8개월이나 덮어두었던 거를 중앙지검을 가져와서 했던 기획수사라는 그 문장과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우연일치라고 송철호 시장은 얘기하지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맞는 얘기를 우연일치로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 틀린 얘기를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 이거 우연일치 아니에요.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이 조국 전 장관 때 사태 때부터 쭉 지켜보면 글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건 제가 의아한데 왜 이게 두 사람 똑같이 하고 있는 1년 8개월간 덮어뒀다가 왜 중앙지검에서 가져와서 갑자기 합니까? 기획수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왜 잘못된 얘기인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울산시장 선거 사건의 시작이 뭐죠? 하명수사 의혹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명수사 의혹이라는 거 만약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들이 기소가 됐으면요. 이건 사실 하명수사 얘기고 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시작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무혐의로 됐기 때문에 왜 이게 시작이 된 이렇게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2018년 12월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깁니다.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을요. 그리고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을 들여다봐서 최종 무혐의 처분한 게 작년, 그러니까 2019년 4월, 5월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무혐의네? 근데 왜 경찰은 이걸 이렇게 난리친 거야? 라고 하면서 수사가 하명수사 의혹이 수사가 시작된 게 작년 봄부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1년 8개월 된 게 아니라 2019년 5월부터 검찰은 이걸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 가을쯤에
저 경찰에서 경찰청에서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공문을 검찰이 입수하게 되니 그러니 사건 관련자들이 청와대에 있다는 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체크가 되고 그럼 이 사건은 커지는 거죠. 이 정도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까? 커버 못합니다. 이건 동네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관련자들이 청와대에 있다는 걸 작년 가을부터 알게 됐고 그럼 어디로 가져와요? 중앙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이첩을 해서 수사가 시작된 건데 뭘 1년 8개월 동안 덮어두고 있다가 작년 가을에 중앙에서 시작을 해요. 알겠습니다. 말씀 끝나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송철호 시장은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최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눈이 좀처럼 그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를 말했습니다.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방식,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발언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폭풍 내리는 눈이 검찰 그치지 기우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 삼아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수사로 무엇을 밝혀냈습니다. 조국 장관은 지금 석 달이 지나도 아직 기소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디언 기우제지.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그 범여권, 여권,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어와 비유한다면 정말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정부에서 이제 좀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직설법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은희법을 얘기하는데요. 죄 없는 눈비 인디언이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두 가지 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뭐냐면 이것을 청와대가 예를 들면 기획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고 검찰은 이건 또 예를 들면 청와대가 기획한 사건으로 보는 거죠. 핵심은 두 가지 라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검찰이 얘기했듯이 위에서 기획돼서 아래로 내려간 거냐.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아래로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그 송초로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캠프에서 아래에서 예를 들면 자기의 선거 당락을 위해서 다양한 라인들 갖다 건드려서 발생한 문제냐. 이 두 건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핵심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 여기 관련돼서 핵심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기에 개입되는지 안 했는지만 밝힌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들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도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송초로 시장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특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모든 사건들을 다 엎어서 소위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다양한 사건들을 다 묶어서 예를 들면 고래고기부터 다 묶어서 그 문제를 합쳐서 정치적인 문제를 풀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여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하나는 특검을 통해서 묻고 또 하나는 민심인 총선을 통해서 묻자라는 방식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을 기소한 이 검찰이죠. 송철호 시장의 당선은 청와대와 당과 여권, 경찰의 합작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시장의 과거 화면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의원님의 당선을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셔서 아유 저는 대통령님이 참 다 이게 이루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참 그 기뻐하시고 옛날에는 그냥 형이라고 그랬는데 아 형님 이번에 큰일 하신 겁니다. 조수진 부장, 그러니까 네. 검찰은 물론 뭐 청와대와 당과 경찰의 합작품이라고 보고도 있지만 그 단추의 시작은 어제 공소장에서 잠시 드러난 것처럼 송철호 시장이 당시 변호사가 황운하 청장에게 수사 청탁했다. 이것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제 그 검찰의 보도자료에서 13명을 기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 바로 기소자 명단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시장이라는 선거의 당사자가 실제로 개입한 걸로 지금 정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안은 선거법 그 사안의 재판까지 끝나봐야 되겠지만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자 그리고 이 후보자를 위해서 청와대 전부가 다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시각인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주의나 주장은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관계에 다 부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분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검찰이 소환도 없이 기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증거가 뚜렷하면 소환 없이 기소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구속자 한 명 없는 기소. 그럼 구속기소했어야 되나요? 불구속 재판 원칙이잖아요. 예. 네. 잘한 거죠, 그러면. 그리고 세 번째. 당시에 자신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미 완성된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청와대라는 고위공직자가 개입을 하면요.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변호사로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시민 이사장부터 계속 인디언 기우제를 계속 운운을 합니다. 예.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나 송철호 변호사나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인디언 기우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면 인디언들은 굉장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디언 기우제라는 건요, 원래 네바다 사막에 살고 있는 인디언에서 기인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막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를 만나고 싶다라는 염원을 항상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디언 기우제란 말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도 희망으로 바꿔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인디언 기우제를 대책 없이 쓰니까 모두가 따라해요. 알겠습니다. 예, 검찰이 그 주요 전직 그 공직자들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청와대에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그 2018년 그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곧 다가올 4.15 총선이 얼마나 공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가운데도 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두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공명선거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공명선거 의지를 밝히고, 지금 국무총리, 그 다음에 선거와 직접 관련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세 분이 모두 그 여당의 현역 의원입니다. 적어도 당적을 내려놓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선관위의 지금 상임 그 위원이 지난 대선에서 그 민주당의 공명선거 특보를 했다고 이름이 그 백서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줘서 최소한의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 맞춘 듯 짜맞추기 수사, 뭐 같은 비슷한 입장을 밝힌 송초로 울산시장 얘기해봤고요. 지금까지 관련된 얘기 중에서요, 댓글 다섯 개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차례로 한번 좀 속도를 내서 만나볼까요? 검사 위에 정치인이 있다는 겁니까? 뭐 뻔뻔하다라는 얘기고요. 돌아가신 이재수 씨 가족 피눈물 흘립니다. 예. 기소왕 윤석열 총장 아니냐? 무죄 추적의 원칙이 아니냐? 유죄 추적의 원칙이 아니냐? 검찰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고요. 검찰 믿다고 검찰 칼을 황우나 청장 같은 경찰에게 주면 생각만 해도. 예, 마지막 댓글 볼까요? 소리 질러는 아저씨 속이 다 시원하다는 댓글 다섯 개 차례로 만나봤고요. 13명의 대통령 최측근 핵심 관계자 기소에 대해서 정치권과 청와대의 반응도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